안녕하세요. 디오팁입니다. 오늘은 북한 함흥시 인근에 있는 무기 생산 시설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2월 11일 공장이라는 곳인데요. 김정은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2월 11일 공장을 전술미사일 생산 공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입니다. 2월 11일 공장은 함흥시의 동쪽에 위치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소속의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용성기계연합기업소는 북한기계공업성이 관리하는 북한 최대의 산업설비 생산 공장인데요. 북한기계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함흥시의 기계공업단지는 함흥과 원산을 잇는 대규모 기계공업지구의 일부인데요. 북한 기계공업 총 생산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양 다음으로 중요한 북한의 기계공업 기지인데요. 북한 방직공업의 중심지로 견직이나 모방직 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이고 또 식료품 공업, 신발 공업, 일용품 공업도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2월 11일 공장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건물도 주변으로 어떤 언덕 같은 것이 관측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반대쪽에도 있고요. 이게 아마도 그 폭발 사고에 대비해서 공장의 생산시설과 통하는 지하 터널의 입구에 이렇게 흙더미를 쌓아놓은 게 아닌가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공장들이 있는 이 함흥시는요. 함경남도의 도청 소재지이면서 또 북한의 주요 공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입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흥남구역이 바로 함흥시의 소속인데요. 흥남 철수작전으로 유명한 흥남항이 있는 곳이죠. 이 함흥은 일제시대 때 전쟁 물자를 생산하던 공장들이 지어지면서 지금도 대규모 화학이나 기계, 방직 공장들이 있고 또 이 흥남항이 있어서 공업도시로 발전을 했는데요. 비료 등 각종 화학공업의 중심지면서 제련 및 기계산업이 같이 입지해 있습니다. 또 화학원료 자원이 풍부하고 전력생산기지에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나 교통운수 등 자연경제적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 최대의 화학공업 중심지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이 함흥 하면은 냉면이 유명하죠. 이 함흥냉면은 감자 녹말가루를 끓는 물에 익반죽을 해서 즉석으로 뽑아낸 그 국수에 생선회를 얹은 국수인데요. 메밀이 주 원료인 평양냉면과 다르게 이 국수 면발이 가늘고 또 질긴 것이 특징입니다. 또 평양냉면이 고명으로 꿩고기나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동해에서 나는 가자미나 명태회를 묻혀서 고명으로 내는 것이 함흥냉면의 특징이지요. 다음으로 찾아가 볼 곳은 이 함흥시에 있는 동흥산 기계공장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완공이 된 시설들로 보이는데요. 이 동흥산 기계공장도 마찬가지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흥산기계공장 소속으로 122mm와 240mm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포탄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공장은 이 동흥산 기계공장의 지하에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폭격에 대비해서 지하에 이런 포탄 제조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생산된 122mm 포탄이 이번에 러시아로 보내진 그 포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은 많은 선물을 받았을 겁니다. 북한이 제공한 포탄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뒤에 CNC 선반이라는 글씨도 보이고요. 김정은이 여기 공장의 시설들을 보고 아주 감탄을 하고 굉장히 격려를 했다고 해요. 이곳 동흥산 기계공장은 2016년 4월에 김정은이 시찰을 하면서 나라의 핵심 기계공장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보급실을 조성하고 노동자 문화에 관한 신축 등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2023년 8월에 다시 방문한 것을 보면
그 현대화 건설 공사가 그때쯤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그 지하 갱도로 들어가는 입구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작년까지 그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 가운데 연병장 같은데 공사 자재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이 남쪽으로 신식으로 잘 꾸며진 주거단지도 확인이 되고요. 요 건물 있잖아요. 이게 육아원과 애육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평양은 물론이고 각 도의 행정 중심지에 요런 모양의 건물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이 김정은 정권이 어린이 사랑을 내세우고 어떤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서 이 보육원과 애육원을 지었다고 해요. 다 요런 모양의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함흥시에 건설된 육아원과 애육원에는 보육실과 교양실, 실내 물놀이장, 종합운동실, 치료실 같은 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해요. 김정은 정권이 어린이 사랑을 내세우고 어떤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이런 목적으로 체제 선전용으로 이런 건물들을 짓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뭐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라고 봐야겠죠. 함흥시내 북쪽에 위치한 이 시설들을 둘러봤고요. 우리가 함흥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함흥차사잖아요.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내려간 태조 이성계에게 이 태종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고 또 왕위를 차지하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신 함흥으로 여러 번 사신을 보냈는데 이성계가 그 사신들을 죽이거나 가두면서 소식이 없는 거죠. 한번 가면은. 그래서 한번 가서 깜깜무소식인 사람을 가리켜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까 그 동흥산 기계공장의 그 동흥산이라는 거는 지명인데요. 네, 여기가 동흥산이죠. 여기는 태조 이성계가 젊었을 때 말타기 연습을 하던 곳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신흥기계공장입니다. 이 신흥기계공장은요, 1969년에 건립되어서 약 5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북한에서 무인화, 자동화를 갖춘 공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공작기계와 주조제품, 용접제품, 그리고 자동화 설비 같은 것을 만드는 곳인데요. 여기 신흥기계공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및 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이 TEL이라는 이동식 발사대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2021년에 큰 홍수를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주력 무기가 생산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빨간색 지붕의 건물이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생산하는 신흥기계공장이고요. 이 앞에 있는 건물은 또 장갑차 생산 공장이래요. 김정은이 이 앞에서 장갑차를 직접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도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이 사진 오른쪽에 조금 걸려있는 요 탑 있잖아요. 이 탑이 바로 여기 요 탑이래요. 탑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직접 장갑차를 타보는 김정은의 모습이고요. 이 일대에는 북한의 탱크를 만드는 공장도 있다고 하고요. 신흥 탱크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흥 탱크 공장은 요 일대에 여러 곳에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산재해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탱크 본체를 이 함흥시 사포구역에 위치한 211호 공장으로 옮겨서 포탑을 얹어가지고 완제품으로 조립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계공업 공장들이 모여있는 신흥 기계공업 단지고요. 그동안 나온 보도들을 보면 여기가 침수 피해가 되게 잦은가 봐요. 이 신흥군에는 장진강의 지류인 대동천이 흐르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장진강 발전소가 방류를 하면서 갱도가 침수가 되고 또 토사가 내려오면서 이 갱도 입구를 막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차 공장들을 둘러본 김에 조금 거리는 멀지만 평안북도 구성군에 있는
구성 전차 공장이라는 곳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사진에 보면은 기존에도 여기 대규모로 전차 공장 시설이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 전차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어떤 궤도식 무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이 추가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구성 전차 공장에서는 그동안 북극형 E형 등 궤도형 차량을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추가로 지어지는 공장에서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 또 신형 방사포 등의 발사대를 대량으로 생산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구성 전차 공장 확장하는 것은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북한은 그동안에 스커드 등 액체 연료 미사일을 사용해 왔는데 이 액체 연료 미사일이 연료 주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되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은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은 어떤 단시간 내에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험준한 지형에서 기동이 가능한 궤도식 이동식 발사대가 다수 보급되면은 숲속에 숨어 있거나 했을 때 그만큼 추적 관찰이 힘들어져서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이 여기 구성군 일대에서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2016년 10월에는 무수단 미사일을 2번 쐈고요. 또 2017년 2월에 고체연료 엔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형 E형을 최초로 여기서 발사했습니다. 북극성 E형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한 그런 미사일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도 여기서 쏘아 올렸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이곳에서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 일대를 사실상 미사일 전략기지로 발전을 시켜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들과 그 미사일 발사 차량들이 생산되는 군수공장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